엄마는 그래서 쉽게 참새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준아, 너 이게 뭔지 아니? 엄마는 일부러 동그랗게 눈을 뜨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참새 아니야? 어디서 났어? 누가 떨어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유, 죽겠다, 죽겠다. 이것도 나와 그냥. 어떻게 안 좋냐? 아로야, 안녕. 뭐 하고 있니? 동생이랑 놀고 있니? 내가 말이야,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 왠지 알아? 지난번 너네 집에 갔을 때 네가 그랬어, 나한테. 할머니 왜 나랑 놀아주지 않아? 그때 난 깜짝 놀랐어. 정말 그랬거든. 작년에는 하루 종일 너랑 놀았잖아. 재밌게 놀았잖아.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힘들었어. 너는 컸고 너랑 노는 게 힘들어졌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아무 대답도 못했나 봐. 그리고 곰곰 생각해보니까 자꾸 미안해지더라. 그래서 아로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 아로한테 책을 읽어주면 어떨까? 재밌는 동화책을 읽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책?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되겠니?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 너네 아빠가 너 만난 나이 때, 그러니까 4살인가 5살 때 일이야. 그 이야기를 글로 써서 읽어줘야지 하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글로 썼어. 제목은 참새 한 마리. 할아버지랑 같이 읽을게. 들어봐. 어쩌다가 그랬는지 조그마한 참새 한 마리가 그만 부엌으로 날라 들어왔습니다. 아주 아주 추운 겨울 아침이었어요. 엄마는 문을 활짝 열고 참새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 아기 참새는 그런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푸드득 푸드득 놀래서는 벽에도 부딪히고 창문에도 부딪히고 바닥에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그만 열려진 감자 봉투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얼른 봉투를 움켜쥐었어요. 그리고는 조금씩 조금씩 봉투를 열고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 참새는 꽁지깃을 잔뜩 축혀들고 머리는 감자 사이에 꼭 박은 채 꼼짝도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쉽게 참새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준아, 너 이게 뭔지 아니? 엄마는 일부러 동그랗게 눈을 뜨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참새 아니야? 어디서 났어? 이 조그만 아기 참새가 글쎄 부엌으로 날아들었지 뭐니. 부엌에? 왜? 글쎄 왜 그랬을까? 추워서 그랬나? 장님은 아니지, 엄마? 그럼, 이 놀래가지고 동그래진 눈 좀 봐라. 그럼 배고파서 그랬나 봐. 부엌엔 먹을 게 있다는 걸 알고서. 아이, 요거 좀 봐라. 굉장히 혼났나 봐. 아주 놀랬나 봐. 엄마 손에다 오줌을 다 놓네. 엄마, 빨리 세장에 넣어줘. 지하실에 세장 있잖아. 안 돼, 그럼. 좁쌀이랑 물이랑 주면 되잖아. 마을에 내두면 춥지도 않고.
참새는 그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지 않을걸. 그럼 왜 잡았어? 너 보여주려고. 자, 잘 봐라. 참새 색깔이랑 모양이랑 새털은 얼마나 부드러운가, 부리는 얼마나 뾰족하고 발톱은 또 얼마나 날카로운가. 엄마는 준이의 팔을 끌어서 참새를 만지게 하려고 했지만 준이는 오히려 주먹을 꼭 쥐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싫어 엄마, 무서워. 에이, 무섭긴. 만져봐. 놀래서 가슴이 콩콩콩콩 뛰는 거 봐라. 아유, 불쌍해라. 어떡할 거야? 놔줘야지. 놔줘? 준이는 깜짝 놀랍니다. 그냥 날려보내기가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놔줘야지. 엄마 참새가 지금쯤 아기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거 아니니? 준이는 아무 말 않고 엄마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참 파랬습니다. 또 굉장히 추웠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조그만 참새는 날지도 못하고 금방 꽁꽁 얼 것만 같습니다. 꽁꽁 언 몸으로 다시 마당 한 구석에 떨어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오, 불쌍한 아기 참새. 자, 어디로 가나 봐라, 준아. 엄마는 손을 활짝 폈습니다. 날지도 못하고 참새는 땅으로 떨어지는가 했더니 슬쩍 위로 날아오르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빨랐습니다. 엄마도 준이도 아무 말 없이 참새가 날아간 쪽 하늘만 바라보다가 들어왔습니다. 준이는 하루 종일 시무룩합니다. 노는 것도 재미없고 자꾸 아기 참새만 생각납니다. 자기 엄마를 만났는지 참 알고 싶었습니다. 대문 밖에 나가서 이쪽 하늘 또 저쪽 하늘을 번갈아 살피고 있습니다. 아로야, 잘 들었니? 어때? 참새 이야기 괜찮아? 재밌어? 참새가 불쌍해. 너는 참새 너네 집 앞에 많이 날아오더라. 너네 집 앞에도 조그만 나무에 참새가 많아. 근데 이 참새 한 마리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얘기야. 우리가 옛날 옛날에 우리 부엌에 정말 참새가 날아왔어. 너네 아빠한테 물어봐. 생각나냐고. 이제 이렇게 할머니가 쓴 얘기를 또 들려줄게. 그리고 아로야, 재밌으면은 재밌다고 말해줘야 돼. 재미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재밌어. 그래.